입니다. 85는 매치예요. 매치 얘는 어디서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얼랭이라고 하는 언어에서 가져온 특징입니다. 러스터는 기본적으로 얼랭과 하스켈 문법에 기초하고 있어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첫 번째 예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런 매치죠. 얘의 기원이 얼랭이라고 하는 언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앞으로 자주 습하게 됩니다. 넘버 13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매칭을 하는 거예요. 만약 예매는 이렇게 하고 2거나 3이거나 얘는 OR입니다. 버티컬 바는 OR을 의미해요. 버티컬 바 equal OR. 네. 이 중에 하나이면은 이걸 하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렌지가 주어졌죠? 렌지 13부터 19 사이. 그러니까 13을 포함합니다. 13을 포함해서 19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앞에 equal 기호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때는 19로 포함하지 않고 18까지만 포함을 해요. 그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서로 차이점. 자,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어떤 경우든 다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number가 어떤 경우든 이 중에 하나는 걸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없으면 error가 뜹니다. 뭐라고 뜨느냐 하니까 난 이거저스티브 패턴이라고 되어 있어요. 난 이거저스티브 패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난 이거저스티브. 이거저스티브라고 하는 것은 다 쓴단 말입니다. 전부 다 쓰고 있는다는 말인데, 난이 붙었으니까 다 쓰지 않는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 number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래, 지금은 13이잖아요. 13이죠. 13이 해당될 수 있는 경우의 수, 확률이라고 얘기하나? 경우의 수가 모두 만족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13은 얘가 아닐 수도 있고, 얘가 아닐 수도 있고, 얘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뭔가는 하나는 걸려들어야 돼요. 뭔가 하나. 그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난 이거 저 스티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 저 스티브가 된 거죠. 13은 어떤 경우든 이 중에 하나는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모든 패턴은 반드시 매치는 이거저 스티브 해야 됩니다. 난이 아니라 이거저 스티브. 자, 불린입니다. 불린도 마찬가지. false, true. 둘 중에 하나는 걸리죠. 그죠? 불린 값이니까.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은 마찬가지 난 이거저 스티브죠. 그죠? 빠져나갈 틈이 있단 말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예제였습니다. 다음 예제가 또 같이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뭔가요? 트리플입니다. 투플입니다. 얘는 투플이고 얘를 넣어서 만약에 여기에 걸리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제로, 제로 서로 일치하죠? 일치하면은 마이너스 2가 y에 들어가게 되고 3은 z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y와 z라고 하는 variable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variable의 initialization을 진행하는 겁니다. variable initialization. 이해되시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얘는 생략되는 경우예요. 어떤 경우든 얘가 맞기만 하면은 얘는 우리가 variable을 쓰진 않겠단 말이에요. 그죠? 일단 일치만 되는지 보는 겁니다. 그죠? 이번에는 이제 이거저 스티브 패턴은 어떤 경우든 다 해당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X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X.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얘 뭐라고 unreachable 패턴 되죠? unreachable 패턴이 어떤 의미일까요? unreachable 패턴. 얘는 어떤 경우에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얘네들아. 나머지는 왜냐니까 여기서 무조건 하고 다 걸리는 거죠. 이게 뭐든 간에. 이게 뭐 1이든 3이든 2든 4든 상관없이 어디서든 뭐든 여기에서 다 걸려요. 1이 X에 들어가고 마이너스 2가 Y가 들어가고 3이 Z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절대로 수행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unreachable 패턴이라고 얘기합니다. reach는 닿는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able은 할수 있는 이런 말이잖아요. 닿을 수 있는, 그죠? 닿지 못할 수 있는. 말이 되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만약에 자 1이 됐죠. 이게 만약 1이면 어떻게 되나요? 1이 되면
얘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아우 첫 번째 얘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걸리게 되겠죠. 여기 걸리지만은 아무런 variable도 우리가 initialization 하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어떤 variable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2가 되면 어떻게 되죠? 2가 되면은 그때는 이 경우에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어떤 경우든 다 걸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패턴 매칭. 자, 나머지 마지막 예제 상당히 좀 긴데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요렇게 이남이죠? 이남을 가지고 이번 패턴 매칭하는 겁니다. 이남 그래서 컬러 RGB 1, 2 요런 숫자 얘죠. 예. 얘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컬러 패턴 매칭 쭉 해 나가는 거죠. 나가서 어떻게 되나요? 122가 R에 들어가게 되고 17이 G에 들어가게 되고 42 B에 들어가서 RGB라고 하는 베리어블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남에 대한 패턴 매칭입니다. 그리고 이남 지금 우리 살펴본 것은 이남과 투플을 살펴봤는데 이남과 투플 외에도 모든 데이터 타입을 다 패턴 매칭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정리를 좀 할까요? 그러니까 all data types can be pattern matched. 다 패턴 매치가 돼요. 그러니까 뭐 스트럭트라든가 등등 어레이도 마찬가지고 등 다 패턴 매칭이 됩니다. 벡터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어디서 왔느냐니까 얼랭이라고 하는 언어에서 가져온 겁니다.